한국의 보이밴드가 미국을 공식 점령했다. 그들은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를 향한 찬사들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일군 쾌거죠.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발매 열흘 만입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이며 영어가 아닌 외국어 앨범으로도 12년 만입니다. 빌보드 200은 앨범과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음반 인기 차트입니다. BTS! 빌보드 뮤직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에 이은 쾌거입니다. 노래 순위만 뽑은 건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빌보드 차트입니다. 싸이가 이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었죠. 자,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1위에 오른 건 빌보드 200입니다. 앨범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 순위로 정하는 앨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싱글 차트나 앨범 차트나 판매량을 우선적인 산정 기준으로 하는데요. 권위로 치면 싱글 차트 빌보드 핫100을 조금 더 높게 쳐주기는 하지만 이 빌보드 201위 역시 대단한 기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방탄소년단의 노래, 한국어 가사고요. 그걸 해외에서도 그대로 부른 거죠. 빌보드 200에서 외국어 앨범이 정상에 오른 게 방탄소년단 이전에 언제였느냐? 무려 12년 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앨범이 미국을 공식 정복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국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거기 2002년에 월드컵에서 세계 4강에 올랐다든지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정도의 사건이 대중음악계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된 노래를 한국에서 발표했는데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기까지 방탄소년단이 써온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 진입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유튜브 1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도 13편에 달했고요.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트위터 팔로워만 무려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기획사가 관리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각각 1,00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력한 팬덤 형성하고 있는데 네, 1등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다가 정말 막상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멤버들과 같이 많이 기뻐하고 지금 작업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또 남은 작업, 다음 앨범 작업 활동과 그런 것들에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아미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유명 아티스트 앨범 위에 저희의 앨범이 있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1위를 만들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기쁨 마음을 우리 멤버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빌보드에서 컴백부터 시작해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 절반이 랩으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멤버가 랩, 보컬, 작사, 작곡까지 두루 소화한다고 합니다. 멤버들의 음악 실력이 인기의 원동력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기획사는 어딜까? SM도, JYP도, YG도 아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방시혁 씨가 대표인 회사인데 과거 MBC 위대한 탄생 심사위원 기억하시죠? 출연진에 대한 독설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백천강 씨가 지금 무대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백천강 씨보다는 G-Dragon이 너무 보여서 10점 만점에 7.3점 드릴게요. 절대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네. 본인의 노래 실력은 지금 굉장히 낮으니까 네. 이제부터 진심을 정말 실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을 하세요. 지금 상태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서 하고 싶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네.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일단 준비를 해서 나를 만들어 놓고 기회가 정말 없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방시혁 씨 한때 JYP에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다가 직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사 빅히트가 3대 기획사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성장세만 봐도 상당한 거 알 수가 있죠. 지난해만 보면 1,000억 원 가까운 매출액, 영업이익만 3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기록할 실적은 작년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장폭도 대단히 큽니다. 특히 방시혁 대표, 게임회사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의 친척 동생이고요. 넷마블이 빅히트 지분을 25%가량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게임과 K-POP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설명 이제까지 들으시면서 직접 노래도 들어보고 싶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룹의 히트곡들 추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한치 오차도 없는 이른바 칼군무, 인상적이죠.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뭐니뭐니 해도 역시 실력일 겁니다. 격한 칼군무를 소화하면서도 100%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요. 여전히 또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리더 알렘의 말을 보시면 50번 정도 같은 노래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끝이다. 항상 처음 보러 온 관객 중심으로 무대를 이끌고 있다. 스타가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굶주려 보입니다. 다재다능함도 성공 비결입니다. 멤버들 모두가 곡을 만드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놀라운 건 이게 소속사의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멤버들끼리 노래와 랩, 작사, 작곡을 서로 가르쳐주고 또 배웠다고 합니다. 멤버들의 능력이 고루 뛰어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점차 많아지고 있겠죠. 힙합에서 댄스는 물론이고 EDM과 라틴 팝까지 장르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또 또래들의 실제 고민을 담은 가사 역시 이들만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등골을 빼는 자식, 등골 브레이커에서부터 흙수저 이야기, 뱁새까지 현실 비판적인 가사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비판과 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위로와 공감, 이게 마저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사소한 부분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느낌과 그런 감정들을 음악에 풀어서 뭔가 많은 분들께 뭔가 공감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본질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가수이니만큼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들인 만큼 퍼포먼스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또 정말 이 팬분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아이돌 하면 제작사가 모든 걸 다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은 스스로 음악 제작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녹여낸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아티스트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방탄의 팬덤 이름 ARMY입니다. 우리말로 군대죠. 방탄소년단의 대성공 뒤에는 충성도와 결속력을 자랑하는 바로 이 ARMY가 있었습니다. 빌보드 1위 등극의 1등 공신이라 할 만한데 ARMY의 방탄 빌보드 순위 끌어올리기 프로젝트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50개주 라디오 방송국에 방탄소년단 노래 선곡을 신청을 했고요. 음반 매장에 가서 방탄의 CD를 사 모으고 SNS상에서 방탄의 뮤직비디오를 퍼나르고 조회수를 늘렸습니다. 아미의 이 같은 헌신적인 활동, 팬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힌 방탄식의 소통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SNS에 자신의 일상, 성격, 습관 등을 모두 공개를 하고요. 각자 계정이 아닌 공동 계정을 통해서 팬들과의 눈높이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 최초로 팔로워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미 덕분에 날개를 달고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미에게 뿌듯한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순간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빌보드 200 1위를 하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1위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서 직접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현재 분위기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현재 젊은 세대는
기존 대형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SNS를 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때 방탄소년단이 SNS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인터넷 코드하고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대성공, K-POP과 한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탄탄한 실력과 철저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음악을 차별화시켰고요. 팬과의 소통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에 충실하되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냈습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가사와 곡을 하나의 컨셉트로 연결을 시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멤버들 대부분이 지방 출신이었고 소속사도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신한 기획, 소통, 그리고 팀워크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비주류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팝 음악계의 전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 네, 비틀즈, 네, 비틀즈, 뭐 롤링스톤스, 유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와 닿네요. 네. 그러니까 비틀즈, 최근에... 롤링스톤즈, 유투 이런 사람들이 네. 다 지나갔던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렇죠. 그 자리.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음악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앨범 차트 1위를 찍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네. 방탄소년단은 그냥 우리말로 부르는 우리 아이돌 그렇구나.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자랑스럽고요. 와. 어떻게 보면 이 길은 싸이가 터졌죠. 싸이가 예. 강남스타일 우리나라 말로 해서 빌보드 싱글 차트 2위를 7주했어요. 그때는 이제 싱글 차트 1위는 아니고 네네. 2위까지 찍었던 거죠. 2위까지 찍었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때도 강남스타일이 그 육갑이라는 앨범을 했었는데 육갑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지금 BTS 같은 건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앨범 차트에서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빌보드라는 상징성 때문에도 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요. 예. 이 친구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어엿한 아티스트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지난번에 예. 저희랑 1년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도 뭐라고 예. 하셨냐면 아,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은 칼군무다. 직접 네네. 그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실은 네. 원더걸스나 소녀시대나 뭐 샤이니, 엑소 다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세계 시장에서 통했던 네. 그룹 아닙니까? 아이돌 그룹? 그럼 만약에 자 그런 점에서 차별화를 한다면 예. 그 방탄소년단은 뭐가 달라냐? SNS에 엄청난 정도의 그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SNS. 이 방시혁 씨가 첫 마디가 되잖아요. 방탄 인기 비결의 1등 공신은 SNS다. 아니 SNS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서 계속 일단 방탄의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신곡을 올리고 하면서 전 해외에 방탄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그 확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네네. 이런 걸 다 통해서 이 노력이 아주 진득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예. 해외 공연이나 하여튼 무대를 예. 거의 닥치는 대로 했어요. 예, 시간이 되는 대로 하면서 제가 얘기한 칼군무. 예. 그 칼군무. 뭐 지민 춤추는 거 보세요.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잘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요. 눈물이 흐른대요. 아니 임진모 씨가 눈물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안 되는 현장에서의 퍼포먼스를 닥치는 대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되는 데까지.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에 이렇게 악센트를 두면서 SN을 통해서 이미 팬들을 확보했는데 예? 공연을 통해서 그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하, 그래서 이제 팬층을 갖다 계속 확산시켜 나간 거예요. 알겠어. 또 하나는 방탄소년단의 개개인의 캐릭터가 좋아요. 아 그래요? 어떤데요 캐릭터가? 김연경 앵커 우리 7명 다 이름 다 외웠어요? 저는 이제는 돼요. 아 이젠 돼요? 이제 돼요. 예. 아이고 그래도 엄청 성장하셨네. 아유 저 무지 노력했습니다. 저도 1년 걸렸어요. 우리 10대들하고 얘기하려면 돼야 되더라고요 그게. 네, 이게 음악적으로 RM, 그 리더 RM하고 슈가나 제이홉, 정국 이런 친구들의 그 작사 작곡 능력이 있고 예, 예. 뭐 너무 잘하는 게 많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이 시대의 감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 시대의 감성이 뭡니까? 청년들이 지금 숨쉬기가 좀 벅차요. 많이 벅차요. 취업 안 되죠. 예. 꿈 가지라는데 이거 꿈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죠. 응?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잘 담아요. 고민보다 고도 그렇고 예. 지난번에 마이크 드롭도 그렇고 이번에도 낙원에서 너무 이제 벌써 인구의 회자됐죠. 꿈이 없어도 괜찮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위로라고 생각될 되거든요. 지금 방탄이 앨범 1등 찍었잖아요. 찍었죠. 이것과 함께 가야 될 게 싱글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아, 곡, 아. 단일곡.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크 러브가 탑10에 들어갔다. 예. 한 2, 3주 버텼다. 예. 그럼 이건 현상이에요. RM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핫백에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은 미국 접수한 겁니다. 접수한 겁니다. 지금은 네. 이제 접수 문턱까지 간 겁니까, 그럼? 아, 그럼요. 지금도 접수인데 네. 진정한 접수. 진정. 응? 아, 기대해 보겠어. 저는 뭐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아요. 싱글 곡으로도. 그러니까 뭐 왜냐면 방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어요. 아. 정말 우리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피땀 눈물의 결정체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그 힘든 와중에서도 TV 프로그램 다 출연하면서 제가 볼 땐 방탄은 이번 새 앨범을 통해서 예. 인지도를 갖다 완전히 견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예. 전망이 밝습니다. 접수했네요. 뭐 듣고 보니까 접수한 건데요 이미. 뭐 생각하기 따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진정한 접수하려면. 싱글 차트에서 또 분발해야 된다. 응. 알겠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네. 아,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서 1위라는 정말 대기록을 세워서요. 우리 다시 네. 한번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네. 내친 김에 뭐 그래미 어워드 꿈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꿔볼 만한 꿈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정말 올해 이 시점부터 예. 이 시점부터 한 10월까지 맹렬하게 인기가 예를 들자면 뭐 화라스처럼 타오른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인지도를 더 높이면 제 생각에 신인상도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미의 신인상 그것도 네, 대단한 거. 본상의 신인상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야. 예,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